구걸하지 않아. 건강한 방송이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교정직과 보호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관찰들이 사회 내 처우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 감독, 사회봉사로 소방명령 같은 것을 집행해주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절도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사들이 생업에 종사할 것, 뭐 술을 좀 마시지 말고 이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호직이 소년원직하고 따로 있었는데 2008년도인가 그때 통합이 돼서 소년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호직인데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태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조금은 다르네요. 교정직은 이미 기결수 진역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보호직은 앞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미연에 이제 방지하고 관찰하고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범을 좀 방지하고자 이러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을 보니까 교정직에 비해서 보호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어떻게 또 알고 보호직을 선택하셨나요? 이번에 저는 솔직히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제가 원래 교정직을 하려고 했어요. 아, 교정직을 하려고? 네. 막연하게 이제 범죄인들을 이제 다룬다는 이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업무 위험성이라든지 업무 강도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회 내 처우를 받고 나온 분들 만약에 뭐 저희들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때리거나 이러면 긴급 부인권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영장 같은 거 받아가지고 취할 수 있는 거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를 뭐 해하거나 하면은 집행유예 같은 게 취소가 되면은 징역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희 앞에서는 그렇게 해를 가하는 행동 같은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그 교도소하고 소년원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래도 현직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인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교정직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아, 애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교정직원이 지금 15,000명이고 저희 범죄방정책국은 2,200명인데 순수 보호직만 따지면 1,500명입니다. 아무래도 교정청이 사람이 규모가 더 크니까 인력 충원도 이렇게 조금 많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정직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교정직 분들은 원래 군대하고 공무원은 자기가 일하는 데가 제일 힘들다고 진짜 현직만이 다스릴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